성가대에서 바이올린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로 그 호남 오케스트라가 찾아오는 연주회를 했었는데, 그 연주회를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결혼하시기 전부터 랩런트들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랩런트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기도 배경 속에서 악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호남 랩런트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고, 고3 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배우는 게 싫고 힘들고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무섭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막 늦게 일어나고 아픈 척도 해보고, 오케스트라 하면서 교회에 좀 더 마음을 담게 되었고, 이제 교회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이제 알아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이 더 커지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더 믿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오케스트라 하러 그냥 왔는데,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에는 아, 오케스트라를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막 나도 렘넌트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는 교회를 매주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 3회 정기 연주회를 할 때 이제 트럼펫 객원과 이제 몇 분의 더 객원을 모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협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음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겁지 않다고 하면서 되게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랩런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할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오고 싶고, 나는 도대체 언제 교회에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도 해보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교회화가 되어져서 WRC도 함께 참여하게 됐거든요. 제 이 정기 연주회 때 그 사이비냐 너는 교회 춤이냐 하는 친구들이 와서 램숙이라는 곡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 곡 뭐냐, 되게 중독성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친구들을 램데이 때 초청하게 되어서 친구들이 왔는데, 곡을 듣고 워십도 보고 학교에서도 따라하고, 그 민주가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었고, 정기 연주회 2회, 3회 때 연결된 친구들인 거예요. 또 그날 밤에 민주 집에서 다 같이 잔다고 하길래 민주 어머님과 이야기하기를 아, 이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에 어머님이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매주 학교 현장에서 지속할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에는 뒤에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많거든요. 매번 연습할 때마다 72개가 넘는 의자와 보는데 세팅해주는 대학생 단원들, 그리고 매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실무진 중직자분들, 그리고 또 전문성을 더 이끌어주시는 권세로운 지휘자님에게도 항상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랩런트 후대만 생각하면서 헌신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답받아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는 지역에 원리스 될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남 랩런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7개의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는 문화, 그리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문화가 생겼다는 게 감사하고, 또 제가 그 속에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